오드리연 이현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주 큰 곡선을 갖고 있는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대응하기가 아마 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정밀 가공을 해서 10개의 테이블 또 20칸의 책장 이런 거를 현장에서 정밀 가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현장에서 실측을 해서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정말 실수 없이 딱 맞으려면 현장에서 굉장히 정확한 실측을 해야 됩니다. 도면에는 알값이 나와가 있지만 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베이스를 치고 나면 모든 알값은 도면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정확한 그런 실측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실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 상황에 맞게끔 표시를 할 수 있는 지그입니다. 사인펜을 이렇게 꽂게 되겠죠. 꽂고 요 베어링이 벽을 타고 가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닥에는 최대한 마분지를 깔면 됩니다. 마분지를 깔아서 베어링이 벽에 타고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바닥에 붙여 놓은 게 현장에서 실측을 해서 작업실에 와서 그대로 붙여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마분지를 깔아서 이게 놀로 되어 있는 마분지가 있습니다. 지금 연결되는 부위는 종이 테이프로 완벽하게 붙이셔서 이렇게 지금 석장이 붙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잘 하셔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지그를 이용해서 바닥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아주 이상적인 그런 표시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0개가 하나로 붙어지는 테이블을 우리가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이용욱 씨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드로이연의 이용욱입니다. 자, 오늘은 충남 보령의 미옥서원이라고 서원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는 테이블 10개가 다 모여서 하나의 라운드를 이루는 작업이거든요. 요 테이블에 손님들이 책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테이블 용도인데요. 이 작업을 하는 데에서
제일 까다로운 작업이 전체 큰 라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이 나오려고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 10개 테이블이 각각의 각도를 다 일일이 측정을 해서 정밀하게 맞춰줘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그 치수라든지 각도라든지 라운드 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 작업이 돼야 돼서 아주 좀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예, 요게 지금 이 테이블 10개의 테이블 중에 하나의 전체 구성품인데요. 이게 까다로웠던 게 암정부와 숫장부의 위치, 사이즈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다르고 정확하게 그 포지션이나 사이즈가 맞아야만 전체적으로 10개의 테이블이 다 모여서 큰 라운드 각을 이루는데 무리 없이 작업이 되는 그런 것들이어서 꽤나 까다롭게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고 아마 응용을 하시면 아마 이런 작업도 아주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